샀습니다. 제가 이거를 토요일 날 택배로 받았으니까 거의 하루가 넘게 이거를 뜯을까 말까 고민을 했네요. 예전이었으면은 뭐 뜯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뜯어가지고 보조컴퓨터 메인보드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었을 건데 주말 내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내가 왜새 제품을 사놓고서 뜯지도 않고 뜯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지?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결국에는 윈도우에서 할 만한 게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현재 소비의 영역은 이 모바일이 다 가져가고 있고, 윈도우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건 생산의 영역인데, 그 생산의 영역마저도 현재 모바일이 끊임없이 추격해오고 있어요. 그러한 생각이 겹치다 보니까, 아니, 지금 현재 있는 12900K도 충분한데, 이걸 굳이 반품을 할까? 그냥 뜯을까? 계속 고민만 하게 됩니다. 이건 뜯지 않고. 뜯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모르겠다. 어차피 지금 카메라를 제가 켜고서 영상을 찍겠다는 이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어차피 이 녀석을 뜯어서 사용을 해보고 싶다. 네, 그 마음이 좀더 기울어졌으니까 카메라를 켜고 현재 영상을 아마 찍고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제 마음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방금 전에 이야기는 너무 새벽 감성이었으니까 편집할 때는 아마 미래 제가 이 앞부분은 편집할지 모릅니다. 자. 현재 12900K도 이거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굳이 13세대를 사야 되나? 네,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DDR4 시대의 마지막 CPU, 맛은 보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Made in Malaysia. 12세대 초창기는 Made in 베트남이 좋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었는데, 아무튼 차이나는 아니니까. 개봉실 부분은 일어난 곳 없이 잘 밀착이 돼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잘 떨어져가지고, 미개봉이라는 말이 많았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DDR4 시대의 마지막. 제가 가진 비다이램의 수율 끝까지. CPU는 너무나 간단하니까 뭐 따로 개봉기라는 게 필요 없을 정도고요. 다 필요 없어. 4500클럭 기어 1으로 가자. 테스트에 사용할 메인보드는 MSI Z690 토마호크 DDR4 메인보드고, 현재 바이오스 버전이 1.8버전이 깔려있는데, 홈페이지상 최신 메인보드 버전은 1.91버전이 최신이네요. 이걸로 먼저 업데이트를 해주고 시작을 할게요. 다운받은 바이오스 파일, 압축을 풀고, 바이오스 파일을 C드라이브 루트에 갖다 놓으면은, 여기서도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스로 가서, 오케이, 들어왔으면 M플래시 들어가서, C드라이브를 선택을 해서 밑으로 내리면 이쪽에 바이오스 파일 있죠? 이걸 누르고 예스!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USB 메모리가 없어도. 개인적으로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 같은 경우는 중급형 메인보드 이상이면 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조사별로 보니까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하급 메인보드에도 희한하게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MSI 같은 경우는 중급형 메인보드부터 플래시백 기능이 들어가고, ASUS 같은 경우는 고급형 메인보드부터만 플래시백 기능이 들어가더라고요. ASUS가 기능이 좀 짜긴 짜.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저가형 메인보드 들어가는데, 대신에 기가바이트 형님들 그 바이오스만 어떻게 개선이 안 될까요? 좀 인터페이스 좀 어떻게 프리티하게 예쁘게 업데이트 완료돼서 자동으로 화면이 한번 껐다가 켜지고 또 한번 껐다가 켜질 거고, 세 번째 껐다가 켜지고, 뭔가 업데이트가 많이 되나 봐요. 세번 껐다가 켜지니까 이제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가네요. 바이오스 버전 1.91 업데이트 완료. CPU를 갈아 끼울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렇게 윈도우가 이렇게까지 이 지경이 된 걸까? 예전에 안드로이드나 iOS 나오기 전에도 윈도우가 되게 장기 집권을 했을 건데, 이제는 생활 필수품인 로봇 청소기 앱 하나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라니. 참. 그러고 보면 코타나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지원을 한다 안 한다 막 그런 말도 많은데, 아직까지도 한국어 지원도 제대로 못하고,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는 지금 실시간 문성 어플로 뭐 실시간 번역을 하네 안 하네 그 단계까지 왔는데, 아, 윈도우는 진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잘알 수가 없네요. 윈도우에서 할 거리는 점점 줄어드는데 모바일 기기에서 할 거리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윈도우 유저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저 같은 경우도 13세대를 사놓고서 이걸 깔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 콘텐츠 소비의 영역은 지금 모바일 기기가 대부분 가져갔고, 이제 윈도우에서 남은 거는 콘텐츠 생산인데, 그 생산의 영역까지 지금 안드로이드랑 iOS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으니, 윈도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 씨. 딱 붙었다. 닦아주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예전 영상에서 봤듯이 소켓 가이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걸쇠 방식이랑 다른 거고요. 소켓 가이드를 뺄때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그냥 확 들어올리면은 옆에 지금 서머리 붙어 있어가지고 CPU까지 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다가 CPU가 똑 떨어져서 핀다 휘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한 손가락으로 CPU를 누른 상태에서 소켓 가이드를 이렇게 빼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CPU를 제거해 주는 거고요. 오케이. 떼어내면은 이 안쪽에 가장자리에 약간의 서머리 묻어 있고요. 요것만 닦아내면 될 겁니다. 안쪽에는 안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 13세대도 여기에 잘 맞는지 일단 한번 대보고, 이게 CPU에 이렇게 덮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트 스프레더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을 조금 더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12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직각으로 돼 있는데, 13세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약간 둥글둥글하게 깎여 있는 느낌? 히트 스프레더 모양이 약간 바뀌긴 했네요. 약간 동글동글하게. 혹시 모를 먼지 한번 풀어주고. 오케이. 그리고 소켓 가이드 올리고. 이 소켓 가이드 나사를 조일 때는 먼저 4개를 50% 정도? 마무리는 두 손가락으로 잡고. 안 돌아갈 때까지. 이 정도면 될 겁니다. 소머루는 MX5를 사용할 건데, 이거 MX5 유불리 현상이 하도 심해가지고 벌써 단종이 됐더라고요. 이 소머리 MX6가 나온다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살 수는 없나 봐요. 오케이, 됐다. 여기까지 했으면 램은 그래, 너로 정했다. 10세대 때 4600클럭까지 했던 G스킬 미다이 램. 램 오버클럭에서도 마지막답게 엄청난 클럭을 보여주려나? 근데 방금 전까지는 지루했는데 이거 좀 재밌는데? 신기하네. 왜 재밌지? 조립하기 전에는 윈도우가 망했으니까, 네, CPU 업그레이드가 이제 더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재밌는데? 아니야. 이런 거짓된 기분에 속으면 안 돼. 아직까지 이게 램 오버클럭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몰라서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진실을 못 봤으니까, 진실의 램 오버클럭을 마주하게 되면 또 기분이 바뀔지도? 오케이, 완성. DDR4 시대의 마지막이네요. 파워 온! 그치. 오케이, 부팅됐고. 와, 13세대 13700K. 잘 인식이 됐습니다. CPU 인식되고, 메모리 인식 잘 되고, SSD도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네요. 일단 바이오스 한번 초기화하고 윈도우로 들어가 볼게요. CPU 인식 잘 됐고, 메인보드, 듀얼 채널, DDR4램, 그리고 DDR4램 정보 모두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램 오버클럭을 해보면 되겠죠? 저는 언제나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4 시대의 마지막 4500클럭 정도면은 살짝 만족을 할지도? 먼저 F7번 눌러서 바이오스 기본 세팅이 내장 그래픽이 켜져 있으니까 그걸 꺼줄게요. 어드밴스에 들어가서 내장 그래픽 여기 들어갔어. 멀티 모니터를 비활성화 시키면 내장 그래픽이 꺼진 거고요. 뒤로 나와서 오버클럭 쪽에 가서 MSI 메인보드 바이오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CPU 쿨러 튜닝을 엔터 누르면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게 인텔에서 이야기하는 공식 전력, 맨 밑에 있는 게 전력 제한 해제한 거, 이렇게 직관적이게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인텔 공식 기본 상태, 맨 밑에 걸 누르면 전력 제한 해제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맴 트라이 잇, 이거 한번 엔터 누르면 마치 XMP 램처럼 자동으로, 만일 4000에 CL17 기어 1을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램 타이밍이 CL17, 그리고 기어 1에 4000 클럭으로 XMP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램 전압은 자동으로 1.4가 들어가고요. 웬만한 비다이 램이라면 그냥 이건 한 방에 통과가 될 거예요. 뭐 수율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신기한 거는 비다이램을 끼우면 이렇게 타이밍이 나오는데, 비다이램이 아닌 또 하이닉스 다이를 끼우면 이 타이밍이 또 바뀌어요, 자동으로. 이거는 초보의 입장으로 본다면 엔터만으로 그냥 자동으로 조절이 되니까 진짜 편해요. 이거는 다른 보드사들도 진짜 넣어줬으면 하는 기능입니다. 아무튼 저는 램 오버클럭을 할 거니까 수동으로 만들게요. 먼저 램 타이밍은 18181838850 뒤로 나와서 최대 램 클럭을 보고 싶으니까 램 전압은 넉넉하게 1.6 일단 주고,
기어 1 세팅하고 램 클럭이라 저한테는 4000클럭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4000클럭부터 조금씩 올라가 볼게요. F10 누르고 엔터. 오케이, 4000클럭까지는 무리 없이 한 방에 부팅이 되고 4100을 가르면 되나? 4100은? 그렇지, 4100클럭도 문제없이 부팅이 되고 좋아 좋아, 이대로 4200도? F10 누르고 엔터. 우와, 이게 4200클럭이 그냥 되는데? 신기하네. 좋아 좋아, 일단은 마의 4200클럭의 벽을 넘었어. DDR4 4300클럭만 들어가도 이건 뭐 거의 국내 최초 아닌가? 4300? 모르겠는데. F10 누르고 엔터. 와, 된다. 지난 12세대 때는 4200클럭 그걸 초과해서 부팅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4300클럭이 되는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지? 4200클럭 이상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4300클럭이 부팅이 되네? 4400도 욕심내봐도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메모리 쪽에도 못 넘어가고 이거 LED가 허덕허덕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아, 안 된다 이거는. 아니야, 뭔가 옵션 같은 거 건드리면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4300까지는 부팅이 됐는데 4400 이게 안 된다? 아니야, 그럼 밑에 거 1.33으로는 될지도? 의외로 4400이 구멍이니까 4500클럭은 될지도? 이것도 안 되나 본데? LED가 지금 여기서 꼼짝을 못해요. 부팅이 안 되네요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8기가 두 개보다는 16기가 두 개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그게 더 중요하니까. 오케이, 이것도 16기가 두 개 비다이램이거든요. 이거는 10세대 때 4500클럭까지 넣어서 쓰던 건데 8기가 두 개보다는 16기가 두 개 오버클럭이 좀 더 어렵다는 걸 감안한다면 8기가 두 개가 4300클럭이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운이 좋으면 4200클럭 정도까지 된다? 한번 해보죠. 세팅은 방금 전에 8기가 두 개랑 비슷하니까 4200클럭부터 도전을 해보면? 아니 아니, 주황색 멈춰있지 말고 하얀색으로 가라고. 하얀색, 아 안돼, 빨간색 안돼. 주황색 말고 하얀색 왼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아, 겨우 램 주제 인간한테 이렇게 반항을 한단 말이지. 아, 오케이 알았다. 16기가 두 개 왜 4100클럭에서 부팅이 안되는지 알았어요. 4300을 넣어볼게요. 당연하겠지만 아까 전엔 여기서 부팅이 안 됐잖아요. 다시 한번 재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대로 한번 부팅을 시도해볼게요. 네, 당연하게도 지금 오버클럭 실패라고 나오죠.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가볼게요. 전압 중에 이쪽에 VDDQ 전압이 있잖아요. VDDQ 전압을 1.3 주고 똑같이 4300클럭을 부팅시켜보면 오, 예! 보이십니까? 지금 16기가 2개, 32기가 램이 4300클럭으로 기어 1으로 부팅이 됐어요. 정답은 이쪽에 있는 이 VDDQ 전압이었네요. 다 돌아져 있겠지, 100%로. 하, 이제 좀 자자. 아! 아, 됐다. 이따가 확인해보면 되겠지. 일단 세브램 타이밍을 잡지 않고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16기가 2개, 32기가 상태에서는 TM5 통과를 했어요. 8기가도 올려보려고 이거저거 해보긴 해봤는데 8기가 2개도 한계는 4300클럭이었어요. 지난 시즌 12세대 때는 4000클럭이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걸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오버클럭 게시판을 봐도 8기가 2개로 4300클럭 성공한 게시글도 보이고 저 같은 경우도 16기가 2개로 4300클럭을 성공을 했으니까 비다이램의 13세대의 조합이라면 4000클럭은 쉽게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세부 램 타이밍도 더 조여볼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시스템에서 사용할 게 아니라 저기 있는 메인 시스템에 넣고 사용을 할 거라 2코 사용 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갈게요. 컴퓨터 파워 케이블을 이쪽으로 쭉 빼서
전기요금 측정기에 지금 물려놓은 상태고요. 파워 온 하고 켜게 되면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이 이쪽에 표시가 되죠. 제가 사용하는 이 코어 활용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력 사용량이 67W 정도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스팀 게임을 아무거나 한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사이버펑크 2077 P코어만 일을 하고 있고 E코어는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대략 140W 왔다 갔다 먹고 있는데 스팀창을 최소화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스팀에서 다운로드하는 게 이 코어로 넘어오면서 전력 사용량이 대략 114W로 줄어들고요. 하지만 이 다운로드가 정말 중요해서 이 코어에 할당되는 게 아니라 P코어에 할당되고 싶다. 그렇다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가져오면 이 코어에 몰려있던 게 다시 P코어가 일을 하면서 스팀 다운로드가 P코어가 일을 하게 되고요. 전력 사용량은 P코어니까 당연히 늘어나게 되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이렇게 P코어한테 일을 시키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켜두고서 장시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그런 파일들이 남아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의 목적이 어제 제품을 뜯기 전에 예상한 거랑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3세대 이거 CPU 뜯기 전에 머릿속에서 상상한 예상도는 DDR4 램 오버클럭이 별로 차이가 없고 게임 성능 큰 차이가 없는 걸 보여준 다음에 아 13세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끝나는 게 이번 테스트의 예상도였는데 빗나갔어요. 또 오랜만에 본체를 뜯게 되겠네요. 얼마 전에 파워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 영상을 찍어놓긴 했는데 그 영상이 뭔지 주제도 없고 교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영상을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만 하다가 편집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아마 이 영상 다음에 그게 올라갈 거예요. 시간이 좀 뒤죽박죽 되긴 하지만 명품 그래픽카드 채굴이라고요? 아닙니다. 끼우기 시작한 이상 채굴이 아닙니다. 소켓 가이드 하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봤던 AMD 소켓 가이드가 생각이 나네요. AMD가 LGA로 바뀌고 나서 LGA의 완성형일 줄 알았는데 모양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거미 모양으로 이게 제 예상대로였다면 AMD 젠4가 되게 잘 나와가지고 최적의 예상도는 순정 상태에서는 AMD 성능이 더 높고 램 오버클럭을 다 땡겼을 때는 인텔이 성능이 좀 더 높고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가야 영상도 뽑을 수 있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그런 건데 지금쯤이면 평행세계선에 있는 또 다른 저는 AMD 젠4 램 오버클럭과 13세대 램 오버클럭을 열심히 비교하면서 조회수를 올리고 있을 건데 지금 13세대가 잘 팔리고 있는 거 보면 넥슨의 그 프레젠테이션이 생각이 나네요. 무너진 밸런스가 수요를 창출한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닐지도? 하지만 킹든 갓텍 엔딩. 땜빵이라며. 땜빵인데 왜 4300클럭을 먹는 거냐고. 4300클럭만 안 먹었어도 메인 컴퓨터를 뜯지 않는 수고가 없었을 건데. 땜빵 주제. 하지만 4300클럭 못 참지. 파워 온. 그치. 오케이. 이제는 메인 컴퓨터에서 내장 그래픽까지 다 켜고 램 오버클럭 세팅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아. 아. 오, 됐다. 메인 컴퓨터는 왜 4300클럭이 안 될까 생각해봤습니다. 4300클럭이 먹었던 테스트 컴퓨터는 USB 수신기 1개, 외장 그래픽 1개, SSD 1개만 사용했습니다. 메인 컴퓨터는 USB 장치 여러 개 사용 중이고 무선 랜과 블루투스까지 활성화, 저장 장치도 SSD 2개와 HDD 1개, 그리고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을 동시에 활성화해서 사용 중입니다. 환경이 단순할수록 오버클럭이 잘 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오버클럭 특화 메인보드들이 내장 그래픽 포트를 아예 빼고 나오는 게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